뮤비 코멘터리 시작. 나랑 쬐끔. 옛날에도 우리 짝꿍이었던 거야? 진짜? 기억 안 나? 나지. 언제? 저번에 시그널. 낭낭. 낭낭. 엄마 봐주세요. 티티. 왼쪽. 왜 그렇게 좋아? 아니 왼쪽으로 가셔. 아 진짜. 어 립스틱을 맘마마. 뭐만 그렇게 해. 왜 우리 뽀뽀 자, 남겨. 어.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와이나 밀리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야!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트와이스의 명예 MC 지효가 MC 리스펙. 네. 그러면은 우리 먼저 각자 채영 씨부터 카메라에다가 대고 인사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아예요. 몰라요. 안녕하세요 쯔예요. 아 저는 일단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일이라서 오늘. 아 오늘 원 생일이래요. 그래서 립스틱을 맘맘마를 멤버들이 해줬어요. 이렇게 뽀뽀를 선물을 네. 받았죠. 모모입니다. 아 다현이에요. 하나요. 아니, 고음이 왜 이렇게 점점 올라오길래. 어쨌든 네 여러분 네. 벌써 저희가 이 트와이스 뮤비 코멘터리 와우 뭐 왜 놀래 촬영이 벌써 네 번째예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저희 오늘 뮤직비디오 9일 만에 5천만 뷰를 찍었어요.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한번 감상해볼 건데요. 네. 그 전에 우리 트와이스 멤버들의 신곡 매력을 한번 보고 갑자기? 볼 진짜요? 네. 그러면 왜요? 리더부터. 네, 저 먼저 보시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어떤 걸 할까? 뭐 시키는 거 해볼게요. 초절정 애교. 나이키를 눌러달라는 그런 부탁? 아 근데 되게 여기서 다 보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게 하나? 상황극을 만들어줄까? 아 자기 파트에 그 말을 할까? 자기 가사로 그냥 가사로 애교. 넌 라이키라는 남자한테 설레는 거야. 밀라이키라는 남자. 아, 밀라이키야? 아 남미라는 밀라이. 남자야. 밀라이키상? 단미상이야 단미상. 단밀라이키밀라이키. 어 밀라. 시작했어? 예? 숨을 숨을 잠아 지퍼를 올리깽. 안 올라가는데? 올렸어 다. 아니 너무 어려운데?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자 채영 씨부터 이렇게 또 가봐요. 어 뭐였지? 너 그거지. 하루 종일 기분이 왔다 갔다 울다 가도 다시 신나서 춤추네. 그거를 그냥 하루 종일 어렵다. 왔다 갔다. 하루 종일 기분이 왔다 갔다 울다 가도 다시 신나서 춤추네. 정현이. 세상엔 예쁜 옷이 너무나도 많고 많아요. 이거 뭐 애교야. 아, 저 주제가 뭐였죠? 자기 어필? 애교? 매력 어필. 심쿵 애교? 심쿵 매력. 아, 심쿵 매력이야. 그럼 미화부터 그냥 심쿵 매력해요. 반네. 아, 이런 거 잘해. 잘해. 우리가 밤면 웃었죠. 뭐야 그게? 마무리. 웃었다. 원이는 뭐 그냥 해도 애교지. 비비크림 팝팝파 립스틱을 맘맘마 카메라에 담아볼까 예쁘게. 귀여워. 아 나 뭐하지? 잠깐만. 망했다. 망했다. 잠깐만. 연락이 이제 오는 걸? 네? 네? 잘했고요? Me, you like it? 뭐라는 거야? 귀여워. 잘한다. 그리고 나연 언니는 특별 부탁이 있어요. 왜? 어? 왜? 뭐야? 왜? 나연 언니는 거기 써 있어? 너구리는 내일 나한테 그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구리. 너구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할게 잠시만 들어와야 돼. 들어와. 너블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뽀돌이한테는 뭐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잘한다. 잘한다. 아니
소리야 좋나? 소리야 좋나 임마. 되게 좋은 소리가 났지? 그니까 하자. 자. 네,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트와이스 멤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나연 씨가 우리 라이키 곡 소개를 한번. 아, 네, 아 자꾸 그렇게 심쿵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심쿵하게 소개해 주세요. 그럼. 아, 네, 심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정규 1집 라이키는요, SNS를 통해서 좋아하는 이성에게 사진에 좋아요로 눌러달라고 어필을 하는 그런 귀여운 트와이스만의 매력이 담긴 곡입니다. 아하. 네, 곡 소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곧 볼 거잖아요. 그럼 뮤직비디오 컨셉도 안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저희 트와이스의 라이키 뮤직비디오는요, 저희의 이제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SNS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런 과정을 찍어낸 뮤직비디오예요. 맞아요. 아,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저희 모습 찍어서 SNS에 업로드해서. 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라이키 뮤직비디오 코멘터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죠. 이제 지원 언니가 카메라를 꺼내 들죠? 네. 이제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캐나다죠? 밴쿠버. 캐나다. 잠깐만, 나 할 말 있어요. 네. 아까 그거 정말 제가 찍은 거예요.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더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다 제가 찍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맞아요. 여기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티저에 나올 때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여기가. 아 귀여워. 진짜 이거 진짜 뭔가 그 해외 영화 그 장면 같아. 장면 같아. 아, 진짜. 스탑 이렇게. 스탑 이렇게 스탑. 왜? 왜? 자기가 너. 자기가 너. 스탑. 여기가 진짜 실제로 이제 캐나다의 주택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한 대부분이 한국 분들 진짜요? 네. 다 그래서 창문에서 제가 촬영을 하니까 다들 신기해서 창문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 또래 애들도 많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집에 이렇게. 대박.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인 줄 알았어. 신기했겠다. 이때 진짜 어색했어요. 잠시만, 안 어색해 보여. 노래 안 틀고 그냥 내가 불렀거든요. 난 얼마나 어색했겠어. 정현 씨 넘어지셨다면서요? 어디에요? 아,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땄네. 저는 넘어졌어요. 이거 진짜 묶어진 거잖아요. 진짜 묶어주셨어요. 여기서 촬영. 뒤에서 살피웠었는데. 이거 학교, 진짜 학교 같잖아요. 하이. 제 손이었어요. 어필. 진짜 웃긴 게 여기에 정연이가 없거든요. 저는 촬영을 애들 해주고 있었고요. 정연이는 개인 촬영. 네, 개인 촬영하러 와줘서 그래서 정연이가 없어. 저희 둘이 없는 이유. 아까 보드 타러 갔던 거 아니야? 네, 보드 타러 갔었던. 재밌었어. 귀여워. 진짜 찍은 거잖아요, 지금. 아, 이거 할 때 정말 제가 배를 정말 처음으로 오픈했어요. 저의 배꼽을. 아, 진짜.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힘주사무라.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너무 웃겨. 이게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못 산 거야. 왜? 돈이 없으니까. 야,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구경을 하는 거야. 아, 세상에 예쁜 옷이 너무 많다. 근데 이거 이번 SNS에 올리고 싶다. 근데 이게 밖에 주변 옷들이 다 빈티지예요. 그러네. 네, 저것만 의상이니까. 정말 신상이었습니다. 잘 골랐네. 현실상 신상 아니야? 아, 여기 할 말 있지 않아요? 네, 이거 D랑 저랑 따로 찍었는데 찍었어. 이제 나현이가 박자를 너무 맞춰가지고 이때 박지 인정했죠? 네. 원래 이렇게 크로스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뛰기를 맞아, 크로스 하기로 했는데 뭐 저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봐요. 제가 정연한 엉덩이 때리고 있어요. 박수 유중.
우리. 유정이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게 이어폰이 있잖아요. 이게 PPL이에요. 아, 몰랐어요. 이게 박진영 PD님이 만드신 거래요. 저도 주세요 PD님. 주세요. 주세요. 아직 안 됐대요. 만들어지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 샘플. 저희도 주세요. 주세요. 밤에 이렇게 반짝이거려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저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머리가 멀리서 보면 이거밖에 안 보인대요. 아 이거 우리 다 같이 했는데 맞아 사실 여기서 진짜 다 같이 불꽃놀이 하면서 진짜 엄청 추웠는데 여기다 그걸 많이 찍었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 그 장면이 제가 못생겨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불꽃이 예뻤는데 애들 무서워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기차를 일단은 계속 기다렸었고요 저 불꽃이 저거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기차는 언제 올지 모르고 기차 타이밍도 맞춰 해야 되고 어? 아, 여기 위에 좋은 문구가 있네요. 아 그러게요. 와. 아 홀 몰랐네. 헐 대박.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시만 이거 대박.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와. 이 기차 진짜 길었어. 저 연기 뭐예요? 뭐야 뭐예요? 가만히 서 계시라 했었어. 아 저 연기 뭐예요? 진짜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진짜. 언니 이게 졸렸지? 아니요 졸리지 아니에요 이거 우리 다 같이 프로필 사진 해볼래요? 좋다 왜? 하지마 여기 진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셔서 가만히 아니 연기는 뭐예요? 언니 이거 증명 사진 해도 되겠다 진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 이때도 재밌었죠 뒤에서 다 같이 힙합 이때 스탑 이때 이 차가 정말 비싼 차였어. 그래서 차 주인이 주인분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여기서 점 뛰면 눈치볼. 좀 흔들리면. 근데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 위에서 뛰도 되냐 이렇게 한 분씩 허락받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서 찍은 게 안 나왔다. 차 안에서. 엄청 많이 찍었잖아. 그거 좀 아쉽다. 풀어주세요. 그거 되게 예쁠 수 있겠네. 이번에 또 모모가 직접 짠. 근데 웃긴 거 아니야? 이것만 하고 우리 없어진다? 아 진짜? 모모 혼자. 우리 도움이 안 됐나 봐. 빵! 아 빵이 없어. 정현 씨 옷 사셨네요? 샀어요! 옷을 사가지고 마지막에 딱 내가 딱 입었습니다. 네. 아, 성공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사실 자동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출근 시간이었어. 맞아요. 그랬는데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신기해 생긴. 맞아요. 국물이 너무 예뻤어요. 맞아. 합성 같이 보여. 진짜. 근데 합성 아니에요. 합성 아닙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총 촬영이 마지막 날이었죠. 맞아. 마지막 합성. 야 이때 합성 촬영 진짜 잘 맞는다. 완전 맞췄잖아 이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예. 좋은 노래와 함께. 와 정말 진짜 뿌듯하다. 진짜? 정연이가 옷을 사서 입었어.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맞아.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처음으로 해외에서 촬영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또 라이키 뮤직비디오 이 배경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뭔가. 사실 저희가 간 날만 비가 온 거예요. 그 전날까지 완전 날씨가 좋다가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어요. 진짜 이거 흐린데 어떻게 되냐 했는데 다 이렇게 CG를 이렇게 봐.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저희가 해외만 가면 비가 온다는. 네, 확실히 해외에서 찍으니까 영상미가 정말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촬영에서 우리 정현 씨가 보드를 타고 또 지휘 씨는 스테이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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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아직 밥 안 먹었어. 스테이크 먹을까? 어. 나 먹고 싶어. 쭈이가 스케이트를 탔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팬분들이 얘네 넘어지지 않나 되게 조마조마 하셨대요. 넘어졌어요. 둘 다 넘어졌어? 둘 다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안전하게 넘어졌어요. 넘어지... 안전하게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지지? 넘어질 줄 알았었어요. 그게 그 일자인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저는 되게 잘 탔었는데 그게 맞아요.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는 그 네 개 걸로 그게 더 중심 못 잡고 잘 넘어져가요. 정현 씨도 완전 심하게 넘어지셨다면서요? 저는 이제 팬분들이 따라오셔가지고 이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 좀 멋있게 타볼까요? 버스에 불렸고 버스에 불렸다가 멋있게 넘어졌다. 아, 멋있게 아주 슬라이딩을 해버렸어. 그래서 아주 오른 다리가 아주 네. 저희가 이렇게 멤버들이 원스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네 원스들도 많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분위기를 바꿔서 트와이스의 신곡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트와이스 하면? 인트로! 인트로! 킬링 파트! 포인트 안무! 오 맞아요! 바로 포인트 안무입니다. 답정 놓였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또 라이키 포인트 안무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꼽자면 정말 많죠. 네. 처음부터! 라이키부터! 라이키 댄스! 하나 둘 설레는 밤이 라이키 미 라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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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라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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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두근 핫핫 두 번째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춤 내 맘부터 내 맘 표현하기엔 부족한데 이렇게 어깨춤 그 다음에 비비크림 하나 둘 비비크림 빠빠빠 립스틱을 맘맘마 이게 나이키여서 엄지하고 이게 뭐냐 두 번째 하고 하면은 이게 나이키예요. 이거 선언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저희의 역사가 담긴 치열업. 맞아, 역과 여기였다. 지티씨 카메라에 담긴 거죠. 나의 예쁘게 아 킬링 안무예요. 포인트 안무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어요. 이제 다른 일반 분들이 해외에서도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그 반응 올리시는 거 그걸 봤는데 맞아. 제일 폭발적인 곳이 잠깐만 맞아. 여기가 와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다들 뭐 이래요. 약간 저희가 그런 이게 이런 게 조금 데뷔 아무래도 해외에서 유행을 했었으니까 나도 처음에 우리 라이키 가이드 드렸을 때 거기가 제일 신났어. 맞아. 그거 바가지 넣은 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 잠깐만요. 그래. 한번 시작. 잠깐만 연락이 이제 오는 거야. 와! 네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라이키 이 외에도 우리가 또 트와이스타그램에는 첫 정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각자 본인이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우리 채영씨 힘내 라는 힘내 느낌표 뜨뜬인데요. 힘내 뜨뜬이에요? 네 뜨뜬 힘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뭔가 자존감이 높아야 사람이 뭔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줘라 약간 이런 저는 힘내에서 그 가사가 진짜 채영 씨 같았어요. 그 크레파스 거기랑 빨간 동그라미 그게 뭔가 되게 채영 씨 같았어요. 크레파스는 내 파트예요. 아, 빨간 동그라미 내 파트예요. 파트도 내가 정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파트도 내가 했단 말이야. 딱 어울릴 것 같은 글씨 언니 약간 느낌 있었고 나도. 안개꽃이 약간 리나 언니랑 약간 어울릴 것 같은 거야 하고 랩은 다현 언니 주고 뭐 레포트 뭐였지? 언니 뭐였어? 모르시는 거예요? 네 본인도 모르시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저는 처음으로 이 작사를 처음으로 시도해봐서 되게 뭔가 애착이 가요. 미싱 유라는 곡이 많이 저는 원래 미싱 유라는 곡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랩이 들어가니까 진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미스 유 베이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날 보고 싶어. 미스 유 베이비 아 자꾸 놀려요. 되게 회심의 그런 비장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자꾸 기억이 남으니까 속속 있어. 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또 하나? 시작! 그런 널 다시 보고 싶어 Miss you baby 내게 약속했었지 대책 없이 내 굳게 믿었어 바보같이 나 언니가 진짜 잘 따라가네. 언니가 대신 보여줘요.
그래 시작. 넌 내게 약속했어 지대책 없이 굳게 믿어서 바보같이 떠날 때 양심에 가책 없이 그런 널 다시 보고 싶어 miss you baby. 잘한다. 다음에 랩 도전? 도전! 랩 레슨 받았었잖아. 가사까지 썼었어. 저 나름 은은색이었어. 다음 이번에 한번 시켜주신다면 정현 언니도 정현 감성. 정현 감성. 어, 그 제목부터 정현 감성으로 하자 그랬어. 정현 감성. 정감. 네, 저는 러브라인이라는 곡을 되게 의외였어. 아 진짜? 처음에 가사만 쭉 보내줬잖아요. 근데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우 도랑새명이래.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러브라인. 그냥 너랑 길. 네 너랑 그 길을 걷고 싶다. 잘했어. 네. 되게 기억나는 게 태국 콘서트 갔을 때 계속 혼자 이렇게 이어폰 끼고.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 가사 쓰는 게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사실 그 나는 가사를 보면서 정현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뭔가 정현이의 여기 쪽에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이제 표현할 이게 안에 담지 말고 그냥 표현을 해라. 너가 이제는 막 이런 눈을 보고 말해줘. 알겠어. 이제 눈 보고 얘기해 줄게요. 렌즈. 고마워요. 네, 많이 수록곡도 정말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아요. 박수 쳐줄까요 우리 트와이스한테? 와!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오늘 또 몸은 생일이니까 네. 우리 인사하고 립스틱을 맘맘마 하면서 끝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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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와인 아밀리안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립스틱을 맘맘마.